북한 김정은이 또 우리의 선의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해복구 지원을 제한하자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이라면서 오히려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압록강 수해 지역 주민들을 구출한 공군 비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한 언론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최근 홍수로 북한에서 1,000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남한 내 언론 보도에 대해 날조된 여론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고 까발키시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신의주에서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대남 적대 의식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시면서 악랄한 모략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국 쓰레기들의 상습적인 버릇과 추악한 본색을 신랄히 지탄하셨습니다. 이틀 전 우리 정부가 북한 홍수 피해에 대한 긴급 물자 지원 의사를 밝힌 후 첫 반응인데 지원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원 품목,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합니다. 북한의 집중 폭우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김 위원장의 반응은 북한 주민들의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남측에 화살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체리 뉴스 최순입니다.